안녕하세요, 뉴스 B입니다.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사후 장기 기증과 각막 기증을 신청하였습니다. 장기 기증 희망 신청을 한 이유는 제가 혹시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판정을 받았을 시 제 장기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. 1년 전 기사였는데 장기 기증 희망 신청을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 장기를 빼내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. 병원 측에서는 수술을 하여 장기를 빼냈고 유족들은 그 시체를 자신들의 고향까지 옮겨주기를 바랬습니다. 장기 기증을 했는데 시체 정도는 고향까지 아니면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도리 아닐까요?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매뉴얼이 없다고 유족들 보고 스스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. 그에 따라서 아버지가 시신을 잡고서 직접 옮겼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솔직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. 좋은 마음으로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하여서 장기기증을 하였는데 장기를 빼내고서 나몰라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매뉴얼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요? 매뉴얼이 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? 저는 그래서 이 1년 전 영상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인터뷰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제 목소리만 공개하고 상대방 내용은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제 의미로 지어내지 않고 통화한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장기 기증 관련해서 옛날에 신청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몇 가지? 그 수술하는 병원들 선정은 그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? 장기 기증 하면은 그 장기를 사후에 장기를 적출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지. 아, 그러면 그 판정한 병원에서 바로 그 수술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? 아, 그러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좀 1년 전 기사긴 한데 거기서 장기를 뺀 다음에 시체는 그냥 유족들이 알아서 옮기라고 했다는 건 그걸 봤는데 그거는 네.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이 장기 기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잖아요, 인터넷 쳐보면은. 근데 그게 전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? 아,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신청만 받아가지고 관리는 질병관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?
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그 아, 희망 그치. 등록자가 늘어나고 아. 있는 추세인가요? 아, 그러면 그냥 좀 정체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? 네, 감사합니다.